경희대학교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 5입니다. 1번 가드 김세창, 그리고 5번 포워드 이진석, 6번 가드 이기준, 명지대학교 홈팀의 선수들입니다. 4번 가드 정의엽, 그리고 5번 가드 우동현. 자, 먼저 중앙대학교가 공을 따냈군요. 중앙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홈팀 명지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문상욱 왼사이드 파고들면서 올려놨고요. 성공합니다. 자, 우동현이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경기대인데요. 우동현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꽂아놓는 우동현. 다시 문상욱 파고듭니다. 문상욱 올라갔고요. 성공합니다. 양팀 넘버9의 대결 뒤로 연결. 자, 그리고 이진석 파고들면서 슛블록 열립니다. 정의협 선수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동현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갔어요. 우동현. 그렇습니다. 자, 명지대 득점이 필요한데요. 정의협 멈칫거리고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11-10에 한 점 뒤져 있고요. 1쿼터 이제 1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김세창 이번엔 중앙에서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우동현 공 살려냈고 본인이 직접 점퍼 성공. 중앙대학교가 두 점 앞선 1쿼터였습니다. 자, 2쿼터가 들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인데요. 표경도 리바운드 정의협 열렸습니다. 깨끗하게 또 꽂아놓습니다. 이기준. 자, 아이사이드 비었어요. 신민철. 자, 16-17 점수가 한동안 나지 않고 있고요. 인사이드 커닝플레이 성광민 마무리. 표경도가 막고 있고 이진석 드라이빙 인사이드 비었어요. 신민철. 중앙대가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으로 두 점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신민철. 좀 벌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점도 들어오지 않고 턴오버가 나옵니다. 이기준의 스틸. 그리고 왼쪽에 성광민 직접 갑니다. 성공. 샷클락 3초, 2초 던져야죠.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인사이드 찬스 볼 놓쳤습니다. 툭 차리면서 다시 정의협 쪽으로 왔고 3대2 아웃넘버 정의협 직접 해결합니다. 25-35 중앙대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3쿼터 먼저 중앙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동현 1대1 들어오면서 점퍼 2점 성공. 성광민 그리고 이진석. 이진석이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성광민. 하지만 블록슛 표경도. 자, 빠르게 정우엽이 들어와 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빠른 공격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자, 표경도 끊어냈어요. 표경도의 가로채기 1대1 이진석과 대결. 이진석의 슛블록이 나옵니다. 좁혀야 되는데 자꾸 이 외면하네요. 오. 깨끗하게 석점. 11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책 빠르게 갑니다. 아웃넘버 문상욱 직접 더블 클러치 마무리. 이진석 인사이드 신민철 들어와 있어요. 리버스 레이업 신민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본인이 직접 잡아냈고 이번엔 이기준의 석점 깨끗하게 꽂으면서 점수를 더 도망가는 중앙대. 조금 더 보탰는데요. 신민철 석점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석. 그리고 신민철이 어느새 페인트 존에서 득점. 자, 이제 3쿼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벽한 패스 마무리합니다. 명절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가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진석 성공해줍니다. 3쿼터에 이진석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결국은 19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명지대학교 4쿼터에는 그 반대 흐름을 보여줘야 오늘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승부를 좀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두 점 이기준. 자, 지금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명지대. 자, 비었어요. 표경도. 우동현의 어시스트. 빠르게 나가보는 명지대학교 왼쪽 정의협 레이업. 문상욱 다시 뒤로 내줬고 신민철 아직 살아있습니다. 문상욱 석점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진영으로 걸어나옵니다. 더블팀 뺏겼어요. 정의협 뺏어냈고 옆에 우동현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고 우동현 올라갑니다. 우동현 마무리. 빠르게 또 넘어가 보는데요. 자,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자, 또 끝까지 뛰어주는 중앙대학교의 식스맨들. 석점 시도 짧아요. 3초 남았고 이걸 또 성공시키는 시즌 3승 3패 승률 5할을 만들면서 중간고사 브레이크 전에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